자,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자, 16강전 경기부터는 이제 폴라리스 랩소디가 첫 번째 세트로 사용됩니다. 먼저 이용호 선수 진영 5시고요. 11시 노란색 테라는 바로 신상문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아, 정말 그 예측이 힘든 그런 그 테란전 고수의 두 선수의 대결을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또 신상문 선수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공식전 포함해서 이용호 선수 오히려 앞서고 있다라는 부분도 한 가지 흥미거리고 그렇습니다. 역시 그 WCG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 저 감탄사 옆에 계신 분들을 당황스럽게 감탄사인데 그만큼 이용호 선수의 그 위엄, 아, 이건 전 세계 팬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최고의 어떤 자리를 유지한다라는 거, 네. 아,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네. 아, 밀라노 스타일이라고 꼭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멀리서 이제 신상문 선수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응원하신 분도 계시고요. 네. 특히나 참 그 뭐라 그럴까요? 신상문 선수는 또 최근에 FA 자격을 얻으면서 그렇죠. 야, 그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네. WCG가 또 좋은 기회고요. 그렇습니다. 신상문 선수의 그 대단함은 이미 뭐 알려진 바가 있고요. 아, 더더군다나 사실상 최근에 태태전에 대해서 매력을 별로 못 느끼시는 분들, 뭐 심지어는 태태전 나오면 채널 튼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두 선수의 경기는 그럴 리가 없거든요. 야, 이거 조금 빌드가 갈리는데 보시면은요, 아무래도 이제 폴라리립스 랩소디 같은 경우 이제 태태전이 펼쳐질 때 좀 과감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원배럭 더블 형태도 가능하고요. 최근에 또 이영호 선수가 그런 플레이를 또 많이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전진배럭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신상문 선수가 달라진 게 뭐냐면요. 예, 이영호 선수를 분명히 원배로 올리면서 게스를 최대한 늦추죠. 예, 저 얘기는 뭐냐면 바로 그 빠른 앞마당 확장의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네. 상대적으로 신상문 선수는 선 게스를 갔어요. 아, 이 부분은 투스타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스타포트를 완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빌드가 완벽히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용호 선수는 커맨센터 건설, 신상문 선수 하면 가장 잘 어울리는 또 건물, 스타포트, 레이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 경기가 좀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이용호 선수는 사실 원배럭 더블을 참 그 자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앞서 말씀드린 것 좀 대단히 높은 승률이죠. 하지만 테란전 최근 10경기 우승 못 빼. 그러니까 다른 종족전에 비해서 이기고 지고를 좀 맞먹한다는 얘기는 그런 이영호 선수의 스타일을 많이 노린다는 겁니다. 상대 선수들이. 상대가 테란일 경우 더더욱 그런 것들을 노린다는 건데 신상문 선수 그런 것들을 알고 있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이영호 선수를 상대로 이제 승리를 통해서 기세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정찰 슬슬 시도를 네. 하는데요. 벙커는 이제 상대의 어떤 빠른 벌처에 대한 대비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벌처 한 개 정도 찌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후에 신상문 선수의 트레이드마크라도 볼 수 있는 대저그전에 빛나는 그 투스타 레이스의 활용 가능성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풍머리까지 확인을 하고 뒤쪽으로 빠져나갔을 때 살아나면서 뒤쪽으로 나갑니다. 신상군. 네. 앞쪽 앞마당 쪽에 커맨드는 없었지만 벙커만 있는 것만 봐도 아, 더블이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역시 그러면서 신상문 선수는 투스타 포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야, 참 경기 재밌네요. 네, 완벽하게 갈린 채 초반을 준비하는 신상문 선수와 이용호 선수입니다. 야, 팩토리의 이용호. 이게 정찰이 중요하거든요. 일단 일꾼 정찰은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거기에다가 앞마당을 가져간다라는 부분에 페이크를 줘야 됩니다. 이게 신상문 선수가 그런 형태의 페이크를 지금 주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야, 이거 이용호 선수가 눈치채기가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꾼을 이제 막아놓고 아직까지는 이용호 선수의 정찰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호 선수도 아예 아직까지 정찰 신경도 안 쓰거든요. 네. 이거 막으려면요. 짐작을 해야 돼요. 짐작을 하고 일단 아머리를 올리면서 동시에 뭐 아카데미까지 있는 그런 걸로 가야지 만약에 레이스 뜰 때까지 대처가 없다. 이거는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스타포트에서 나온 레이스도 아니고 투스타포트에서 나온 레이스이기 때문에 더 힘들... 이거 망했습니다. 이거는... 이용호도 투스타인데요. 투스타인가요? 이용호 투스타입니다. 투스타 포트 양쪽 나눠서. 야, 이거는 좀 다른데요. 만약에 원배럭 더블 이후에 이용호 선수가 단순히 원팩 원스타라면 완전히 투스타에 먹힐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좀 변수가 될 수는 있어요. 비행장을 양쪽 나눴는데 단 다른 것이 있다면 지금 현재
신상문 선수의 클락킹이 조금 더 빠를 수 있는 지금 현재 그런 위치입니다. 네. 신상문 선수. 그러니까 변수는 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빠른 클락킹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어서 자 이게 야, 이 용어 준비 많이 했는데요. 이거 신상문 선수의 또 투스타의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둔 겁니다. 염두에 두고 빠른 한마다. 야, 이거 좋은데요? 빠른 한마다 가져가면서 약간 뒤늦게 태클은 닿습니다만 신상문 선수의 이런 초반 압박을 견딜 수 있을 만한 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레이스 일단 나눠져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이용호 선수. 네. 그런 진영을 살펴보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신상문입니다. 물론 이 이후에 신상문 선수가 타격 주면서 멀티를 따라가겠지만 투스타라고 했을 때는요, 적어도 한 부대 가까이는 일꾼에 대한 어떤 피해는 극심하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뒤따라가는 멀티가 활성화되는 거지. 아, 근데 컴셋 두 개 달리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투스타 포트 건설되는 순간 망했습니다 해서 아주 엄청나게 좋아졌거든요. 일단은 그 이용호 선수는요. 네. 지금 거기 이제 완전히 이제 부흥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이 정도로 맞출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최소한 일꾼 다수를 잡아내든지 레이스 생산하는 족족 레이스를 잡아내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따라줘야 돼요. 신상문 선수. 자, 위적 스타포트에 대한 생각은 지금 별로 안 하고 있을 법한 생각인데요. 자, 신상문 선수 지금 나오기를 좀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쳐가 들어가시죠, 신상문. 네, 원스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 심각한 데미지를 줬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레이스 한 개가 더 도착했습니다. 지금 단거리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네 개 레이스까지 생산을 했고 지금 여기 상대편을 압박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공중 유닛 간의 그 전투에서는 좀 유리한 구조를 잡아오고 있는 신상문 선수. 이제 아무리 치는 선수라고요. 자, 그래도 지금 신상문 선수가 레이스를 잃지 않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재미를 좀 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예, 아무래도 투스타를 따라갔다라고는 하지만은, 예, 원팩에서 그래도 골리앗 정도 나와줘야 이용호 선수가 빠른 어떤 그 레이스 숫자 신상문 선수가 많으니까 좀 보강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클락킹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은 전반적인 어려운 것은 신상문 선수 역시 마찬가지고, 자, 이용호 선수가 도리어 적은 숫자 레이스로 클락킹을 해서 나가면서 그런 것들 좀 풀어내고 네.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지금 이용호 선수는 빨리 골리앗 나와야 되고요. 골리앗 나오면서 저 레이스가 이 레이스를 좀 떨궈줘야 되는데. 자, 또다시 앞바닥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공중률이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네, 한 몇 킬 정도 있죠, 지금? 7킬 정도가 좀 보이는데요. 야, 이거는 신상문 선수가 상당한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스까지 다 떨어졌고요. 야, 이거 참 이용호 선수 위기인데요. 이거는요, 신상문 선수가 앞서 나가는 상황입니다. 현재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초반에 저 맞춰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용호 선수가 잘은 맞춰줬습니다만 신상문 선수가 그런 것들을 압도할 만큼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상대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보통 투스타를 쓰면서 무리하게 어떤 탱크의 압박, 그러니까 빠른 앞마당보다도 좀 이제 타이트하게 가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신상문 선수가 또 빠르게 앞마당을 이어갔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래쪽에 레이스를 또 한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력들이 위쪽으로 네. 올라가고 있는 이용호 선수 마음이 좀 급해졌습니다. 원래 투스타를 쓰는 상대에게는 저렇게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신상문 선수의 탱크에 맡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레이스가 더 모였거든요. 그래서 앞마당 현재 한 번에 하나씩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레이스가 감히 근접하지 못합니다. 클락킹 해도 감히 가까이 네. 오지 못해요. 시즈 모드가 되기 전에 지금 이 앞마당 쪽에 대한 타격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그나마 이용호 선수에게 희망이 생기는데, 분명 지금은 신상문 선수가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자리를 잡고 앞마당에 대한 타격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용호 유일한 기회입니다. 자, 선택 시즈 모드네요.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이용호 선수죠. 그리고 레이스까지 돌아가는 길이 아주 험난하겠는데요. 그래서 신상문 선수가 압도적인 어떤 전적 차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왜 이용호 선수에게 그렇게 비슷한 상대 전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밀리지 않는 어떤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레이스를 더 쌓아놓고 있는 신상문 선수, 앞마당에 대한 전반적인 스피드는 충분히 메워줬습니다. 이용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장 큰 장점은요, 빠르게, 그러니까 속도와 어떤 힘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용호 선수를 상대로 했을 때 신상문 선수 왜 밀리지 않냐, 속도에 있어서는 신상문 선수 굉장히 빠른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태태전이 두 선수가 경쟁될 때 재밌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명훈 선수 같은 경우는 벌처의 스피드로 그런 스피드를 따라갔다면 지금 신상문 선수는 레이스의 스피드로 네. 지금 이용호 선수의 그 스피드를 넘어서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속도에 있어서는 이용호 선수
선수와 비교해도 전혀 밀린다는 어떤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최근 신하문 선수의 뭐 토스전도 그렇고 이 선수가 힘까지 갖추고 있거든요. 요즘 정말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적인 측면에서 약간 밀린다면 속도는 확실히 앞서겠다는 그런 움직임. 신상문 선수 이미 팩토리의 숫자도 더 늘어나고 네. 있는 그런 상황. 이렇게까지 레이스를 줄여놓지 못하고 제공권을 장악하게 되면요, 이영호 선수는 이후에 드랍슛 플레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영호 선수의 힘은 그런 식으로 그 드랍슛도 활용이 돼야지 더 강한 힘이 드러나는데 또다시 견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죠. 신상무 조심스럽게 상대편 진영에 들어갈 준비. 네. 오히려 이럴 때 이영호 선수는 여수지 쪽의 멀티를 빠르게 선택하는 방법도 괜찮고요. 어차피 지금 단계에서 아 레이스 안 되던데 또 바깥으로 빠져나온 건지 한 번만 때리면 S10이든 레이스든 다 사라질 만큼 인구수의 그 레이스를 배정시켰거든요. 신상문. 네. 어쨌든 이영호 선수가 예, 뭐 경기 자체의 어떤 그 팩토리 늘어나는 숫자 뭐 이런 게 확실히 신상문 선수가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문제는 태태전의 어떤 그 부분은 서로 막 반땅 가고 막 이런 식으로 또 중장기전이 돼버리면 그 초반의 어떤 유불리가 또 뒤집힐 수 있는 거라서 자 신상문 선수가 이제부터는 좀 드랍십을 생산을 해서 이야 무려 일단 먼저 빼는데요. 조심스러운 신상문. 네. 어차피 지금 팩토리가 앞서기 때문에 네, 뭐 드랍십을 통한 플레이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조금 더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전까지 좀 기다리겠다는 느낌인가요? 그리고 신상문. 아, 곳곳에 정찰 병력들을 아예 배치를 시켜놨네요. 초소를 세워놨습니다. 그러면서 지선 병력의 우위가 확실히 눈에 보이는데 목준명도 마찬가지로 신상문. 야, 이거 예. 이거 지금 자리를 잘 잡아야 되고요. 이영호 선수도 무리할 수는 없죠, 지금 현재. 네. 핑크에 불과한 이영호에 비해서 신상문의 팀이 네. 뛰도록 차이가 납니다. 많습니다. 결국 이런 어떤 그 눈치 보기에서는 사실 멀티를 누가 먼저 시도해서 12시가 됐든 6시가 됐든 먼저 가져가는 선수가 확실히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신상문이 좀 빠른데 네. 신상문 9시 노립니다. 참 지금 이영호 선수가 좀 쉽지 않은 사람이래요. 현재 보면은. 네. 상대편의 병력의 위치를 파. 스킬을 통해서 더 이상 병력이 없음을 신상문 선수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3대편의 병력을 노릴 듯한 그런 움직임인데 레이스가 지나면서 그 위치를 한번 봤거든요. 하나 격추, 두 개 격추. 하지만 이것도 좋지 않아요. 자, 병력 양의 차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자, 골리앗의 도움을 좀 받으면서 이동하는데 일단 서로의 병력이 좀 떨궈졌습니다. 신상문 선수에 비해서 레이스를 조금 더 갖추고 있는 듯한 이영호 선수였고요. 네, 근데 지금 신상문 선수의 어떤 자신감이 이영호 선수를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조이고 있는 압박하는 상황이라서 이영호 선수의 어떤 행동방식이 굉장히 협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멀티를 좀 더 빨리 가져가는 어떤 변수를 좀 만들어서 후반을 도모했어야 되는데 뭐 일단 그 7시 쪽 가져가긴 합니다만. 네. 양 선수 모두 스타포트의 불은 절대 꺼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나눠져 있는 병력들을 좀 잡아 먹을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 레이스 상문. 네, 지금 선수가 레이스를 계속 생산하기보다는 예, 팩토리 중심으로 가고요. 네. 예, 지금 드랍십 모으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일단 레이스를 그래도 계속 모으네요. 그러면서 동시에 두 개의 멀티를 시도하죠. 자, 한시 지역에는 대놓고 커맨센터를 건설을 하고 9시는 커맨센터를 띄워서 장악할 네. 의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일단 뭐 드랍십에 대한 변화를 주기가 힘든 게 양쪽 선수다 이제 레이스가 좀 다수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걸 다 정리하지 않는 이상 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 양쪽으로 올라갑니다. 양쪽으로 내려가면서 이 병력들을 제거할 듯 순식간에 있었던 병력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성공을 했었고 레이스도 오긴 했었으나 피해만 입고 싶도록 빠진다 영호. 팩토리가 앞서다 보니까 야 이런 힘을 보여주는 거고 여기서 언덕에서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 예, 한 번 더 밀리면 7시 멀티 자체가 위험해져서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킨을 통해서 확인한 듯 보이죠 신상문 선수. 자 언덕 위에서 탱크 적은 양이지만 지형의 이점을 이용해서 이영호 선수가 방어라인을 구축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신상문 선수의 9시는 더 편하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1시까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 그래도 벌어졌었던 또 격차가 이제 더욱더 크게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영호 선수가 움직임이 둔화가 됐습니다. 야, 이영호 선수의 장점이 예, 빠르게 변화되는 어떤 그 플레이인데 신상문의 어떤 그 경기력에 이영호 선수가 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스의 숫자는 그래도 이영호 선수가 차근차근히 조금 더 앞서 나가는데 레이스끼리 부딪히면서 뭔가 한번 흐름을 마련해 보려는 이영호 선수의 의도인 듯 보입니다.
자, 그리고 길게 이용호 선수도 자, 3 지역 라인을 구축합니다. 이쪽 지역에 대한 그 의지를 한번 보여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네. 허렛 9시 수비는 잘 됩니다. 신상무 선수. 야, 3m가 지금 네, 두 개나 더 앞서 나가고 있어요. 또 짚고 있죠? 네. 선수 급속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인구순 쫓아가고 있는데 지금 멀티 차이는 꽤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3시 쪽에 시도되고 있는 뭐 멀티 있긴 합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불어나고 있는 어쨌든 팩토리 숫자라든가 네, 이용호 선수가 그나마 이제 레이스가 조금 이제 앞서긴 하지만 지상 병력의 힘에선 밀릴 수가 있어서 저 레이스를 더욱더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스캔 뿌려놓고 레이스가 얼마 없는 지역 그 지역을 잡아채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장악할 듯 일단 레이스 공격 아 그냥 멈춰있는데 수상문 신상문의 반응 조금 늦었죠. 자, 공중은 이렇게 되면은 이용호 선수가 더 빨리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드랍십이 위험해질 텐데요. 신상문 저 드랍십 드랍십 기다리고 살려 있습니다만 드랍십만 떠듭니다. 네, 이런 어떤 그 한두 번의 실수가 그동안 유리했었던 신상무 선수를 흔들리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야, 이 레이스를 좀 지속적으로 살려서 저 못 잡은 안 보이죠? 네. 네. 어쨌든 저도 왜 안 잡나 했어요. 네. 저희는 순간 저희는 보이니까 그렇죠. 네, 상대편도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흐물거리는 것 좀 교차됐고요. 네. 야, 뭐 어쨌든 이 단계에서 신상무 선수가 드랍십을 못 쓰게끔만 하면은 네. 네, 그래도 반땅 싸움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영호 선수에게 그래도 희망이 생기는 거고요. 신상무 선수가 스타포트에 애도를 하나 더 붙였다는 것. 자, 드랍십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도기도 한 듯한데 자, 그러려면 공중에 다니는 이 레이스에 대한 대비가 잘 돼야 되는데요. 굉장히 불편했죠, 신상무 선수. 네, 신상무 선수가 지금 살짝 고민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아, 이거 드랍십을 모아야 될지. 아 근데 사실 지금 단계 발키리 선택인데요. 굳이 그런 레이스끼리 부딪힘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신상군. 그러니까 이게 저 이영호 선수의 레이스가 앞으로도 좀 신경 쓰인다라는 거죠. 계속 살려줬다라가는. 네. 근데 자, 발키리 드랍시. 지금 레이스의 위치를. 굉장히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앙 지역에서 올라갈 준비를 하는데요. 제 탱크의 양이 많고요. 제 골리앗 역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레이스의 위치 파악. 골리앗들이 있고요. 뒤쪽에서의 병력들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레이스 끼어내나요? 뒤쪽으로 뺍니다. 161대 152의 인구수로 양 선수가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업그레이드는 어느 정도 됐을지 네. 궁금한데요. 네. 아 그래도 이영호 선수가 잘해준 측면이 바로 그 레이스를 활용해서 신상무 선수 상대로 시간을 많이 벌었죠. 드랍시도 못 쓰게 만들고 네, 그러면서 지금 지상 병력들을 충원했기 때문에 이제 네. 신상무 선수도 조급하게 경기를 펼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자 업그레이드는 차이가 좀 있는 것이 일단 신상무 선수는 지상 병력 공일업인데 자 이영호 선수는 공중 병력이 공일업입니다. 네. 지상 병력 업그레이드 안 돼 있고요. 아, 이렇게 되면 이영호 선수가 배틀크루저 준비도 한번 준비하는 것 같네요. 예. 이렇게 된 거 공중으로 좀 앞서가다 지상병력 뭐 필요했겠냐 이런 생각인 듯한데요. 반면에 신상무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지상병력에 의해서 밀리지만 이거 발키리도 좀 애매하게 돼버렸는데 이거 배틀크루저에 대한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신상무 선수가 스캔을 통해서 이영호 선수의 배틀크루저 의도만 파악하게 되면 예, 지금 현재 어떤 발키리와 더불어 배틀 조합해가지고 상대가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안 되면은 지상 병력들과 지금 발키리 조합의 신상문 선수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을 예.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드랍십을 상황이 안 되고 이미 그 타이밍이 좀 지났다는 생각이 들고 야, 이거 이영호 선수의 그 공중전을 준비하는 과정 업그레이드 뿐만이 아니라 이 배틀 크루저의 준비가 야, 이거 한방 역전도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의 시간을 더 주게 된다면 굉장히 곤란해질 것 같아요. 신상문 그래서 이동을 하는 듯 보입니다. 일단 중앙지역 아래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그림을 보여줍니다. 신상문 선수 네, 왜냐하면 지상병력에 임해 있어서는 지금 신상문 선수가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 2업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공중의 그 레이스에 대한 대비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병력들이 좀 집결이 필요합니다. 신상문은요 만약에 저 배트크루저에 대한 의도를 알았다면은 지상 병력을 모아가지고 7시가 됐든
예, 3시가 됐든 그쪽에 어떤 게스멀티만 한 곳만 타격 줘도 배틀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인구수를 지금 조절하고 있다는 느낌을 신상훈 선수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 아, 이미 배틀이 등장했고요. 그게 아니면 자신도 배틀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아, 배틀 따라가네요. 예. 재빠른 판단, 일단 자원들이 모이고 있고 194 정도, 이용호 선수는 168 그러면서 스타포트를 더 늘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앙 선수가 이용호 선수의 배틀크루저 의도를 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숨죽이고 있는 이용호라면 뭔가 다른 것이 나올 거라는 것을 신상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양 선수 모두 다 배틀을 모으기 위한 자원을 좀 쌓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공방1업 공중병력의 이용호 선수, 신상훈 선수는 지상병력의 지금 공2업. 어느 정도 이렇게 수모전, 지상병력 수모전을 그렇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인구수는 어쨌든 200이 제한이기 때문에 네. 현재 갖춰지고 있는 신암 선수가 좀 공중에 앞선다는 부분을 예, 약한 루트를 한 곳을 뚫어가지고 지금 현재 신암 선수가 노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지상병력만으로 3시 쪽을 밀어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예, 이후에 배틀크루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이제 좋은 상황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갑니다. 네, 그게 통할 수 있을지 봐야 돼요. 자, 갑니다. 에스를 밀어놓고 순식간에 일단 뒤쪽 안전 자리 잡고 일단 한번 꽝 하면 공 2업입니다. 공 2업. 무업대 이용호의 그 탱크 병력들 그냥 녹죠. 네. 자원 쪽으로 지금 여유가 충분해서 신상무 선수가 지상 병력만으로 3시만 밀어도 이후에 배틀은 순조롭게 모아져요. 자, 배틀 크루저가 등장했고 자, 3개 배틀 공 2업대 배틀 크루저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골리앗들의 활약들이 뒤에서 좀 받쳐주지 못한다면 신상문 역시 그 3시를 못 밀 텐데요. 그래도 이용호 선수의 예, 방어도 만만치 않은 게 일단 뭐 자원 쪽에 타격만 안 받고 이런 식의 어떤 전진만 이 상태에서 멈추게 만들면 되고요. 네. 배틀을 빨리 갔다는 이점. 그러니까 배틀을 빨리 모으고 지금 공이업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요 측면을 좀 살려가지고 신상문 선수는 일단 이용호 선수의 배틀의 어떤 숫자를 확인하면서 앞서지 않게 되면 어떤 그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힘들거든요. 골리앗도 받쳐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신상문 선수가 인구수가 뒤지고 있는 것은 배틀크루저는 하나 나올 때마다 인구수가 한 가족이에요. 네. 지금 맥 가족이 없는 겁니다. 신상문 금방 쫓아갑니다. 지금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골리앗 지금까지 골리앗 대비 3시까지 어떻게든 내려가겠다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 조금씩 보여주는데 신상문 배틀 와야 돼요. 자, 골리앗 대기하고 있죠. 네, 지금은 야마토를 통한 탱크 사격이 지금 이루어져야 됩니다. 개발됐나요? 네, 지금 골리앗 때문에 어찌됐든 이곳을 돌려야 되고 지금 그러니까 이영호 선수가 앞서는 부분은 배틀 빨리 간 거랑 업그레이드인데 그렇죠. 밝히 녹였고 아, 배틀 크루저가 상당히 양이 많은데 그냥 안 빼고 부딪힌대요. 이영호 선수 좀 무리가 아닌가 일단 배틀 또 넣었고 자, 모아놨던 배틀 꽤 많이 줄여졌습니다. 신상훈 선수 아, 근데 이제 바로 그 지상 명력의 어떤 소모를 통해서 신상훈 선수가 배틀을 모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고요. 저 레이스가 이영호 또 있네요. 뭐 레이스 같은 경우 이제 발키리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단순 배틀이라면 저 레이스가 큰 위력 발휘하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아, 지금 올라가는데 베스트를 등장했고 아, 안 돼요 이용호 지금 쓸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레이스가 이제 여기서 레이스를 허비하는 건 좀 아까운데요. 아, 이거 골리앗 아, 종전 교전 이 전 교전으로 인해서 발키리가 좀 사라졌기 때문에 맘놓고 들어왔던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이번 그 레이스는 좀 아쉬운데요. 그렇죠. 왜냐면 이왕이면은 이후에 그 배틀끼리의 싸움에서 좀 합류를 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물론 업그레이드 하나 뒤지고 있습니다. 금방 쫓아갈 준비라고 하는 이용호 신상무 선수고요. 자, 용호 선수 공2업 방1업, 신상무 선수 공방1업 같이 돌리고 있습니다. 야, 이제는 3시를 장악하지 못한 신상무 선수 하지만 불안한 느낌을 계속 주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교전을 3시 지역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좀 옮기고 네. 있는데요. 분명히 어떤 자원적인 여유는 신상문 선수가 예, 지금도 좋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과연 이영호 선수가 앞서고 있는 어떤 배틀 부분의 활약 근데 이제 골리앗이 있기 때문에 탱크 숫자가 지금 밑에서 이제 받쳐주는 거거든요. 자, 올라갑니다. 야마토! 자, 네. 야마토 누가 먼저 때리죠? 야마토포가 지금 중요해요 지금! 아, 일단 EMP 터졌고 저 안쪽 그냥 부딪힌대요. 아, 근데 숫자가 신상문 선수 많이 모였고요. 자, 공방 2업 됐고요. 공 3업 방 2업 공방 1업 때 신상문 양도 많고 야, 이거 신상문 어렵겠는데요. 네, 주켄시 매트릭스라든가 골리앗이 지금 탱크 때문에 다가가지 못해서 근데 비슷하게만 싸워줘도 신상문 선수는
아, 비슷하게 안 돼요. 비슷하게 안 돼요. 아, 좀 어려운 상황인데 업그레이드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상황이 때문에 너무나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초반이라든가 자원적으로 시장부터 계속 앞서나왔는데 빠른 배틀 준비가 지금 이호 선수에게 기회를 주고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 도전으로 상당히 인구수는 많이 빠진 신상문 선수고 일단 바깥쪽 나오는 배틀 선수를 노리고 있습니다만 이 비행장이 장악당하면은 신상문 선수의 배틀은 더 힘들어지죠. 이거는 뭐 거의 역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남아있는 병력으로 예, 뭐 한심이로도 되고 아, 그 배틀 잡힌 게 너무 큰데요. 아, 이쪽 지역에 이 배틀 크루저의 병력을 상대할 수 있을 만한 병력들이 안 보입니다. 세이스 끝내 장악이 안 됐고요. 이 정도의 약한 병력으로는 아, 권력장 밀렬로 들어서 반대거든요. 배틀 크루저에 아, 그 신상부 선수가 좀 생각이 많겠는데요. 아, 그냥 진짜 끝낼 걸. 네, 경기를 괜히 끌다가 아, 굉장히 신상훈 선수에게는 아쉬운 한 판이 됐고 그렇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이용호 선수가 정말 대단한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한 판이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어떤 투스타의 활약이라든가 초중반까지 계속 앞서 나왔었는데 그 위기 상황에서 이용호 선수가 야, 그 영레이스로 상대 어떤 드랍십을 예상치 못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강제해놓고 빠른 배틀 이게 결국 어떤 역전의 실마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세트 이용호 선수와 신상훈 선수의 경기 신상훈 선수의 투스타 레이스 하지만 빠른 배틀 크루저로 이용호 선수가 그 유리함을 완전히 누르면서 1세트를 얻어냈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이용호 선수와 신상무 선수의 두 번째 세트 바로 16강 1경기 두 번째 세트 이용호 선수를 압박할 수 있는 신상문의 그 또 다른 빌드를 기대하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